자,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네 번째 시간은 ATV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트리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, 그 전에 인디비주얼 트리거링이 뭐냐 라는 것부터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 인디비주얼 트리거링은 말 그대로 오너 혹은 연주자가 연주자의 신체적인 조건을 ATV한테 알려주면 ATV가 그 안에서 다이나믹을 설정하게끔 돼 있는 게 인디비주얼 트리거링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이제 쉽게 설명은 이거예요. 만약에 여기 계신 스페셜리스트님이 자기 몸에 맞는 세팅을 ATV한테 줬어요. 근데 지나가던 꼬마 친구가 와가지고 드럼을 친다고 해요. 그러면은 이미 ATV는 이 연주자가 공도한 스페셜리스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의 조절을 이렇게 해놨어요. 근데 이 꼬마 친구가 와가지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세게 쳐도 이 힘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러면 AD5는 그 이 힘까지 도달이 안 했기 때문에 가장 맥스 볼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친구는 그러면 백날 쳐도 이 맥스 볼륨을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. 반대로 얘기하면은 꼬마 친구가 와서 세팅을 해놨어요. 근데 공도한 스페셜리스트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연주를 한다. 그러면은 조금만 쳐도 계속 맥스 볼륨이 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 친구가 해놓은 그 맥스 볼륨보다 항상 세게 칠 테니까. 이런 걸 이제 개개인이 조절하게 되는데, 사실은 이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R사든 Y사든 다 있는 기능입니다. 하지만 왜 이게 ATV의 꽃이냐? 가장 쉽게 이거를 세팅할 수 있게 해놨어요. 보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, ATV는 아주 쉽게 이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할 수 있고, ATV에 처음 앉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걸 해야지만 이 드럼이 내 몸에 맞춰지는 그 역할을 하게 돼요. 자,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여주시죠. 네, 그래서 이제 트리거 설정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. AD5 모듈 상에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화면 중에 오른쪽 이 모서리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메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현재는 지금 시스템으로 바로 떠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떴는데, 보통은 아마 이 키트로 되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밑에 세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시스템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다섯 개 중에 바로 이 트리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러분이 세팅하실 수 있는 가장 첫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. 자, 보시면 두 가지의 창이 나와요. Crosstalk Cancel Wizard 그리고 Trigger Setup Wizard 두 가지가 나오는데, 조금 더 여러분이 디테일한 이 트리거 설정을 좀 하길 원하신다면 이 Trigger Setup Wizard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불들어와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요, 이제 본인이 세팅하기 위한 세팅 값에 어떤 패드를 조절할 것인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하고자 하시는 그 패드를 치시면 모듈 상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. 그래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서 바로 Next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모델, 패드의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 Next를 눌러서 이제 설정의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스네어에 가장 소프트하게 세 번의 연주를 하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. 자, 약하게 치라는 건 여러분들 드럼 너무 잘 치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고스트 노트 정도의 그 소프트 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정도 탭 스트로크의 느낌으로 세 번 정도를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약하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 보시면 모듈 상에 리트라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. 근데 괜찮다,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다 하시면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화면이 뭐냐면 패드를 연주하실 때에 가장 세게 칠 수 있는 그 세기로 연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자,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를 막 이렇게 때리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때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리듬이나 이 연주를 하실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그 센 느낌의 터치를 구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설정을 잘못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연주할 때 이 정도 볼륨이 나와줘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실제 연주보다 소리가 작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듈 상에 있는 리트라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다시 설정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통 해요. 예. 자,
이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본인의 연주하는 스타일대로 네. 뭐 이런 정도 느낌.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자 이것도 괜찮으시면 이제 넥스트. 자 이제 그 다음 AD5 이 드럼의 또 가장 극장점이 뭡니까? 어쿠스틱한 느낌을 분명하게 살려주는 부분 바로 스네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림샷이라는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연주하실 때 여러분들 스네어 연주하실 때 하신 이 림샷을 이 트리거에 설정을 해주시면 역시 동일하게 림샷의 사운드를 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넥스트. 그럼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셋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른 패드도 또 설정할 거냐 라고 물어봐요. 설정할 필요가 없으시면 엑시트,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당연히 예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 저는 이제 스네어가 끝났기 때문에 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동일합니다. 넥스트 넥스트 탑 역시 이제 설정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이 모듈 상에 이 엑시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모든 셋업이 끝나신 거예요. 그렇죠. 자 이제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캔슬 누르고 뒤로 가시면 그 힘든 일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 홈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설정에 맞게 된 그 연주를 이제 이 드럼 위에서 실제로 연주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네 맞습니다. 이렇게 긴 시간 해오시고 연주를 해보시면은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끼실 거고 또 하나는 마치 맞춤 옷을 입은 것처럼 뭔가 연주가 좀 더 편해졌는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아니면은 패드 몇 개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패드만 다시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 작업이 여러분들 그동안 드럼 치시면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만큼 작게 치고 세게 칠 때 얼마만큼 세게 치는지 사실 모르세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트리거링이 한 번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. 이 AD5란 이 드럼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고스트노트라든가 세게에서 나오는 그 이질감들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. 근데 그건 사실 전자드럼 모듈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 세팅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 세팅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정말 전자드럼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리얼감을 실제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제 생각에는 약간의 피드백, 서로 전자드럼과 나와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맞춰가는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얼마나 많이 계속 이 드럼을 사용하냐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다 연주해보고 해본 상태에서는 일단 현존하는 전자드럼 중에서는 가장 센시티브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맞춰가는 작업만 잘 해보시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인디비주얼 트리거링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ATV MI 마스터 장요셉이었고요. 스페셜리스트 공두환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